안녕하세요. 오늘 SK텔레콤에서 38회 개발자 포럼을 VR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바쁜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많이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꼭 오셨으니까 경품도 100%죠. 카드보드. 네, 그거 꼭 받아가시고 좋은 선물도 많이 많이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체험도 이번에 HTC 바이브 같은 경우는 대만에서 이제 오셨거든요. 어제 오시고 시연하시고 내일 바로 가는 일정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체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VR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전문가분들이 오시고 앞에서도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살짝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통신하시는 분들 앞에 가서 제가 VR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엄청 반짝반짝하고 보시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이 보면은 좀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제 아는 선에서 최대한 즐겁게 하나라도 얻어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AR이나 VR을 같이 통합적으로 보면서 히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화두는 이제서야 VR이 어쩌고저쩌고 나오지만 실제로 1962년에 어떤 센소라마라는 기기를 만들고 이제 영화 감독하시는 저 모튼 헤일링이라는 분이 이렇게 오감에다가 그 이제 바람까지 이렇게 진동까지 다 하는 이런 기계를 만들었던 게 아마 거의 VR의 시초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런 이제 도저히 그 머리에다 쓸 수 없는 천장에 매달아서 써야 하는 이런 기기를 1968년에 만들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87년에 처음으로 VR이라는 용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HMD에 해당하는 첫 번째 시초는 93년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세컨 라이프 때문에 약간 흥행을 하는 듯 하다가 이제 거기 그 세컨 라이프도 뭐 히스토리가 많은데 그 안에서의 사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되면서 쭉 죽었죠. 그래서 VR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는 하고 영화를 봐서 뭔가를 꿈꾸는 것은 있으나 실제로 보니까 좀 별로네 하면서 이제 암흑기를 겪다가 2014년에 페이스북에 마크가 대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VR 거의 그게 정말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붐을 쭉 하게 되었고 모바일 기기에서 삼성이 뛰어들면서 지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작년만 해도 VR이란 막 이러고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더 이상 VR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시기까지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2016년 이 시점에 오큘러스와 HTC 바이브, 소니 PSVR 거의 3대 산맥을 시작으로 시장이 이제 완전히 열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그거에 만족할 만한 수준이나 콘텐츠 쪽은 아직 준비는 덜 돼 있지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웬만큼 된 것 같습니다. 삼성 기업 VR 이후에 이제 어제 며칠 전에 화웨이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VR이 원하는 거는 사용자가 이제 여러분들 그 매트릭스 보면 아시겠지만 플러그인만 하나 딱 꽂고 나는 가만히 누워 있는데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가상 공간을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내가 어느 곳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 세상이 진짜 내가 있는 곳인지 가상의 공간인지 아예 완전히 구분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AR은 내가 있는 현실의 공간에서 그 현실의 공간에 있는 어떤 특정한 정보들이 이게 진짜 실제 존재하는 정보인지 아니면 가상으로 만든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현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느끼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5G와 AR, VR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리면 저희가 통신사가 왜 AR, VR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 이미 이제 오후에 키노트 할 때도 선이 치렁치렁 하면 목에 걸리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통신이 어쨌든 밴드위스가 커지고 로우 레이턴시가 되면 그 환경에서 더 몰입감 있는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전달이 가능하고, 원격에 있는 사람과 내가 VR 가상의 공간 안에서 소통을 하거나 할 때는 실제 인터랙션이 아주 밀리세컨드
이하의 그 단위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신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통신 서비스의 밸류 에디드 된 그런 고객 가치를 향상시키는 그런 서비스로 VR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VR이라고 VR에서 주는 이제 메인 포인트는 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강화하는 식으로 발전이 될 거고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제가 일상생활에서 특정한 인포메이션을 더 얻는데 도움 주는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영역이 비즈니스 영역에도 그대로 매핑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는 VR의 경우는 주로 이제 영화 콘텐츠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쪽 위주로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의 경험에 VR과 AR이 어떤 식으로 경험 그 극대화를 해줄 수 있는지 사례를 보면 오큘러스가 이제 얼마 전에 F8에서 발표했던 그 소셜 VR 데모가 있죠. 결국은 그 어떤 가상 공간에서 서로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것, 이게 오큘러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저런 그 일반 글래스 같은 형태로 AR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이제 F8을 그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을 대부분 쓰시잖아요. 페이스북 쓰고 있으면은 아무튼 마크가 아주 자주 방송을 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저는 이제 딱 띵 자다가 띵 하면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때도 이제 라이브로 막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나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아, 앞으로 10년 동안 먹고 살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큘러스에서 이거는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라이브로 데모를 하고 있고요. 그 내가 어느 지금 이거 쓰고 있는 사람은 손 파란색이 보이죠? 이건 이제 자기이고요. 저기 상대편하고 다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우리 어디 다른 곳으로 가볼까? 이제 공간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선택하고 저기 뭐 저런 멋있는 공간이 있지? 그래서 둘이 막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죠. 런던으로 가죠. 딱 저는 이제 인터페이스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기존에는 360VR이 뭘 해줄 거야, 뭐 어떻게 경험을 공유할 거야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고객이 매번 좀 번거롭거든요. 밖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세팅해주고 이렇게 써봐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심리스하게 마치 그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소통하듯이 이런 스토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역시 진짜 페이스북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럽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럴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놀랬던 거는 여기에서 이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얼굴을 줘요. 내가 보니까 오큘러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굉장히 못생겼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얼굴을 꺼내서 줍니다. 예. 야, 너 이 얼굴 어때? 너 이 얼굴 가져라. 그래서 이제 얼굴을 줘요. 근데 얼굴을 써요. 그리고 같이 셀카를 찍어요. 아까는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눈, 코, 입이 생겼네. 막 이러면서 같이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넥타이를. 넥타이 그림죠. 열심히. 파란색이니까 페이스북이죠. 막 칠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아저씨가 또 페이스북 로고를 그려줍니다. 아, 어때? 내가 만든 넥타이야. 너 한번 차볼래? 넥타이 줘요. 그리고 자, 또 보자. 셀피? 이러면서 또 셀피 타임을 갔습니다. 정말 이게 그동안에 뭐 우리는 계속 메타버스? 어떻게 하지? 페이스북? 맨날 가상현실 얘기하는데 어떻게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거지? 약간 이게 잘 맵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이렇게 쉽고 직관적으로 스토리를 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역시 VR은 굉장히 기획이 중요하구나. 정말 이거는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구나. 그래서 아까 이제 인문학 얘기도 나왔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떤 게 마음에 드냐 이거 한참 고르죠. 사진 지금 그동안에 찍은 셀피를 하나씩 쫙 보면서 어떤 게 괜찮니 고른 다음에 이거 괜찮다 이거 우리 포스팅 할까 그러면서 페이스북 박스에다 넣습니다. 옆에 이거는 재밌으니까 끝까지 보겠습니다. 넣으면 얘가 이제 하늘로 쫙 올라가죠. 올라간 다음에 페이스북에 다 포스팅이 됩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같이 찍은 사진이 끝까지 나와. 아무튼 놀랍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그냥 가상현실이 뭔가 나한테 새로운 거를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상현실과 접목이 되면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이런 새로운 경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지만 임팩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에 또 페이스북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 아까 와이어드에서 나왔던 매직립에서도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AR과 VR을 약간 이제 혼합하는 형태가 점점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AR이라고 하면은 뭔가 인식을 해서 거기에 정합을 막 정말 그 상대 딱 맞춰서 해서 조금 흔들리고 이러면 굉장히 불쾌하니까 AR 안 돼. 뭐 시기 멀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AR을 지금 연차로 보면은 이제 5년차고 이제 4년 이렇게 넘게 계속 해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좋은 소리 별로 못 들어가면서 그렇게 AR을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VR이 막 뜨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기술이 두 개가 만나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최근에 느끼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GDC에서 발표한 그 슬롱이라는 건데 이거는 요 안에 이제 원 바디로 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스테레오 렌더 그 카메라를 달아서 이제 현 공간까지 인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결국은 이 와이어가 없는 일체형 디바이스를 통해서 가상현실을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슬롱이라는 업체고요. 이쪽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 공간이에요. 현실 공간인데 잭과 콩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나서 책에서 이제 나무가 쭉 자라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거인이 저를 집어 올립니다. 네, 저를 집어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그냥 원래 가만히 서 있어요. 이거 HMD만 쓰고 있는데 갑자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쭉. 그리고 가상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뭐라고 한참 이제 얘기를 나누죠. 괴물과 사운드가 원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상 공간에 이제 체험을 쭉 하게 돼요. 근데 체험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친구가 뭐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서 중간에 내려버렸네요. 중간에 위에서 이제 밑을 이렇게 보는데 그 내가 있던 공간이 다시 보여지고 다시 이제 밑으로 현실로 돌아오는 이런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테이블에서 나는 HND를 쓰고 가만히 있는데 그 상태에서 가상의 공간으로 갔다가 텔레포트 했다가 돌아오는 이런 이제 스토리를 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VR이 주는 강점과 내가 이제 현실과 믹스된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 기존에 우리가 상상만 해왔던 거 이런 것들이 경험으로 나의 실질적인 경험까지 딜리버를 해준다라는 그런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AR 관련한 VR 관련한 다양한 기술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발표를 할 때마다 이 장표를 항상 보여줍니다. 원래는 이제 AR 장표와 VR 장표가 따로 있었는데 이거를 통합을 했는데 이걸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AR은 그냥 뭐 옛날에처럼 무슨 기술, VR은 무슨 기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부터 인문학부터 뭐 센서부터 인식 기술부터 뭐 뭔가 그 인공지능 이런 것까지 다 융합이 되는 정말 기술의 총체적 융합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R과 VR이 어렵기도 하지만 실제로 얘가 갈 수 있는 길은 굉장히 이제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좀 이따 뭐 유니티도 오시겠지만 이런 그래픽 기술부터 다양한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은 AR, VR도 따라서 발전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T-AR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올해 초에 T-Real이라는 브랜드로 새로 개비를 하면서 요 안에 AR과 VR을 통합하는 브랜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AR 플랫폼 한 몇 년 해온 건데 이 플랫폼을 새로 이제 브랜딩을 하면서 패밀리를 늘려가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SKT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년산 AR입니다. 저희 기준으로 3년 된 건데 그 당시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어요. 이미 시작했던 시대가 AR의 그 캐즘이었어요. 완전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고 누가 봐도 AR을 하는 애가 이상한 거였고 국내 AR 시장이 다 죽었어요. 다 죽은 시절에 AR을 하면서 그냥 AR을 이렇게 앱 하나 만들듯이 하면은 답이 안 나오겠다 생각을 해서 얘를 플랫폼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사진을 찍고 여기에 이제 3D 컨텐츠를 올린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해요. 이게 지금 다 실제 화면이고요. 저작 도구입니다. 근데 이걸 저장을 딱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AR 2.0 막 표준에 맞는 랭귀지 스크립트가 그 HTML5의 확장판 같은 랭귀지거든요. 그게 자동으로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브라우저에서 페이지를 딱 로딩을 하면은 이게 바로 AR 앱이 되면서 이렇게 증강현실 앱이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건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컨텐츠를 하나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소모적이기도 하고 쌓이는 것도 없고 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인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표준화 플랫폼을 다 뒤져보고 이제 ARML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디오, 오디오, 3D, HTML5 이런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그냥 3D 콘텐츠를 이제 제일 예쁘니까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책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을 쭉 보면서 책 페이지마다 이제 동화책을 읽어주잖아요. 애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면 그 페이지를 애가 이제 비추면 그 엄마의 목소리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하면서 여기 이제 또 좀 약간 저희가 했던 시도 중에 이거를 그냥 하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HTML5를 지원하니까 거기에 이제 인터랙션을 넣어보자. 그래가지고 자바스크립트로 뭔가 인터랙션 하는 기능을 쭉 넣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우주선이 있고 여기서 뭔가 우주선이 딱 날아가거든요. 날아가다가 뭐 이것도 이거 이렇게 하다가 인터랙션을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분리하세요 그러면 이제 딱 클릭하면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까지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AR이 갖고 있는 뭔가 계속 한번 비추면 더 이상 비추지 않는 거에 대한 고민하다 보니까 뭔가 인터랙션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자바스크립트 랭귀지를 도입을 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막 VR이 뜨는 거예요. 스물스물. 근데 우리 이래도 되나?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그 렌더링 엔진의 스테레오 렌더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알죠? 왜곡하는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 다 알 것 같은데. 잠시만요. 죽었습니다. 귀신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방송사고인가 본데. 이게 지금 콘텐츠가 이게 파일이요. 막 열심히 영상을 넣었더니 1기가가 넘어갔어요. PC에서 막 딸리고 있어요. 어떡하지? 잠시만요. 됐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한 거는 AR을 양안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양안 렌더링을 저희가 직접 했고 그걸 가지고서 그 당시 이제 카드보드를 구해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 당시에도 이런 거였어요. 그냥 우리는 AR 마크업 랭귀지로 만든 컨텐츠를 한번 만든 거를
그 매번 앱을 만들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 다 제공해보자. 약간 이런 꿈, 부품 꿈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광석 캠페인에 이 기능을 썼고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냥 이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왼쪽에 있는 그 3D 모바일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옛날 폰트를 놓고 그 폰트끼리 막 사운드를 내면서 이제 하는 그런 저희 그 전시물이 있었는데 그것과 연동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진짜 VR을 해야겠다. VR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게 이겁니다. 또 이러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냥 유튜브로. 이거는 뭐냐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카메라 영상을 다 날리고요. 카메라 영상을 다 날린 다음에 이제 그 카메라 영상 대신 가상의 그 뭐 스테이지 이런 데에 집어 넣어서 저희가 그 전시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SK 방송들이 쭉 있었는데 굉장히 지금 보시니까 이 컨텐츠도 되게 오래된 것 같죠. 그 당시에 김연아가 나오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옆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인터페이스가 없으니까 주시하면은 컨텐츠가 이제 대형 스크린에 나오고 이런 이제 가상 컨텐츠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상 공간의 환경에서 양안으로 어떤 거를 즐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해서 만들었고 요거 역시 AR, ML 그대로 사용하고요. 거기에 모드를 이제 그 VR 모드라는 걸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펙을 인헨스를 하고 참고로 그 AR, ML이라는 스펙은 그 로케이션이나 OGC라는 데서 만드는데 그쪽에서 2.0을 스펙 아웃 스펙을 내고 나서 저희 플랫폼을 보고 가장 이 ARML 2.0의 컴패터블한 그 레퍼런스 플랫폼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어나운스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기업 VR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업 VR에 우리 플랫폼을 포팅해서 왜냐면 이제 카드보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뭐 모션 트래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밀하지 않게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기어 VR에 이제 포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플랫폼이 그 기어 VR 안에서 돌아가는 형태로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만들었어요. 기어 VR 보이시죠? 저거 끼고서 이제 그 마커를 인식을 하면은 뭐 AR CT가 이렇게 쫙 자라나가지고 뭐 거기 가서 투어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시연했고요. 이게 지금 여기 배경이 저희 그 분당에 있는 전시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제가 지금 어제 뭘 할까 하다가 텔레콤이 뭐 하는지 되게 궁금해하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거를 좀 연도순으로 스토리 그러니까 연도순으로 그냥 쭉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VR이 막 뜨니까 AR을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이러다가 과제 다 접겠다. 예. 그래서 그동안 만든 게 억울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죽을 순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글하고 같이 구글 디바이스 탱고에다가 저희 그 AR 플랫폼의 저작 기능을 다 그 인티그레이션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 당시에 구글 플랫폼이 워낙 그 안정적이지 않아서 정말 고생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그 탱고팀이 저희한테 나중에 정말 고맙다고 그 플랫폼 인헨스먼트 해주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 티타워 지하에서 찍은 건데요. 탱고 디바이스를 가지고서 다시 가서 보시면 티타워에서 지하를 이렇게 가면은 저기 이제 탱고 디바이스가 어느 방향을 보는지 이게 나오고요. 그 나오는 그 3D 공간을 다 인식을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는 사실 그 로 데이터밖에 없어요. 저희 이제 그거 가지고 이 기존 플랫폼에 다 인티그레이션을 했고요. 그러면 로 데이터가 나오면은 3D 공간상에서 내가 이제 증강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템을. 그러면 이제 증강할 만한 아이템을 쭉 골라요. 고른 다음에 어느 배치에 어떻게 증강하겠다. 이거를 지금 화면을 그대로 캡처한 건데요. 이게 딱 갔다가
선택해서 여기다 잽싸게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쭉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어떤 포즈로 볼지 어떤 내용으로 돌지 이렇게 다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또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작 세이브 하게 돼요. 세이브 하게 되면은 또 얘는 저희 플랫폼이니까 ARML이라는 파일로 뚝 떨어집니다. 파일이 그러면은 저장하는 장면이고요. AR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죠. 카메라를 브라우저로 딱 페이지를 로딩하면은 좀 전에 증강했던 컨텐츠들이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운드가 레코딩이 안 돼서 사운드 안 나는데 사운드 나고 그러면 굉장히 재밌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컨텐츠를 동물원도 있고 뭐 퍼니처도 있고 이런데 내가 여기를 동물원으로 꾸미겠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공간 학습하고 거기에다가 뭐 천장에 풀 붙이고 여기 바닥하고 악어 기어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비치면 나오고 거의 교육에도 쓸 수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조금 AR을 좀 하라고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AR을 그냥 하지 말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5G 통신과 관련된 뭔가 극대화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머리를 막 모아서 한 게 이게 이제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거는 작년 가을 버전이고요. 두 사람이 네트워크로 같이 붙어서 거기에서 같은 컨텐츠를 보고 콜라보레이션 하는 협업 AR을 그 당시에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원격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보이고요. 물론 뭐 실사로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홀로그램 형태를 보이고 그 의사가 하는 얘기라든지 뭐 내가 하는 얘기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같이 보고 있는 이런 의료 데이터를 본 다음에 뭐 협진을 하고 이런 작업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정보를 보면은 뭐 어디 보면 이제 뭐 우신방 좌신방 뭐 이런 정보 쭉 나오고요. 이런 거 대부분 다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단면 사진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의 뭐 증세가 어떠니까 이제 이런 거를 연출을 해서 향후에 그 이 5G가 됐을 때 어떤 서비스 시나리오가 가능한지를 비저닝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60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이거 저희도 그 통신회사니까 결국 그 옥수수 하는 거 아시죠? 옥수수를 통해서 컨텐츠를 소비하고 하는데 이런 컨텐츠 소비 채널을 통해서 저희도 이런 360 VR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360에 대한 이제 그 스티칭 캡처부터 스티칭부터 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렌더링해서 인코딩해서 보내고 다시 받아서 플레이어에서 플레이를 하는 거기까지를 엔드투엔드로 이제 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작년에 이게 이제 작년 6월인가 때 했던 뭐 야구 내요 와이번스 구장에서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 그냥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일상적인 가장 많이 쓰는 그 툴로 썼습니다. 써서 이제 고프로 히어로 가지고서 플레이를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를 좀 느꼈어요. 한계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커스터마이즈가 안 돼요. 내가 뭔가를 바꾸고 싶어도 너무 안 되고 그래서 좀 엔드투엔드로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보셔서 알겠지만 리모트 AR을 가지고서 저희가 협진할 때 그 당시에 리모션하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뎁스 센서 쓰고 막 해가지고 저희가 제스처를 넣었었어요. 여러 번 넣었다가 계속 실패를 했는데 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말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바일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돌아가질 않아요. 뭐 조금 쓰면 죽어버리고 뭐 뜨겁고 막 이래서 안 되겠다. 제스처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 있는 저 밖에 HTC 지원하고 있는 매니저님께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그 보시면은 하는 그 리모션의 그 에어 제스처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면 얘는 이제 공간상에서 학습을 해서 이렇게 제스처를 인식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천장에서 바닥에다가 프로젝터를 놓고 여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다 프로젝터를 쏜 다음에 거기에 뎁스 센서를 쏘고 거기에서 제가 터치하는 거를 다 인식해가지고 그
마치 거기 터치 센서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제스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걸 제가 보고서 아, 이제는 에어 제스처에 바로 도입을 해도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그 리모트 AR에서 이렇게 뭐 버튼 누르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터치 인터페이스 쪽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교육 쪽을 타겟으로 뭔가 좀 만들어봐야겠다 해가지고 가장 어려운 게 뭐지? 했는데 이제 공간상에서 돌아가는 컨텐츠를 해석을 할때 항상 어려운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게 지구과학 할때 맨날 헷갈려요. 이게 지구가 이렇게 도는지 저렇게 도는지 뭐 초승달 이게 계속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공간 지각력이 잘안 생겨서 이거를 애들한테 실제로 돌아가는 거를 3차원 상에 보여주고 가르쳐줘야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날짜별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때 지구나 이런 애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쭉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지구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VR 모드로 다시 모드 체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또쭉 가고 있는데요. 날짜가 안 가네. 날짜가 다시 시간이 막 가고 있죠. 그럼 태양이 아니라 달이 막 돌아가요. 달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달의 모습을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두워서 안 보이긴 한데, 달, 뭐, 문 스케일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직접적으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AR, VR 모드를 지금 모드 변경만 통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체인지가 될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 저희가 한달 전에 제주 전기차 엑스포에서 탱고를 가지고서 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자꾸 저희 보고 전기차에 가져와서 뭔가 시연을 하래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다. 그냥 그 전기차를 만들어서 보여줘야겠다라고 하고 전시장은 그냥 여기 보이는 회색 페이퍼만 이렇게 깔아놓고요. 그 위에 탱고로 딱 비추게 되면은 자동차를 증강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충전하는 원리라든지 뭐 전기 자동차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라는 거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안에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충전은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이제 그 테슬라가 제안한 그 스네이크 방식의 충전 방식인데, 얘가 와가지고 알아서 꽂고 그다음 전기가 충전되는 모습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이런 작업들을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컨텐츠만 하나 보여줬는데 굉장히 임팩은 컸습니다. 거기에 그온그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막 거의 바글바글 했었고요. 오면은 전시장에 또 준비할 게 없으니까 좋더라고요. 보통 이게 뭐막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닥 하나 딱 깔아놓고 이런 걸 시연을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여기 오셨기 때문에 개발자들에게 SKT는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2년 전에 AR 브라우저 엔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매뉴얼이라든지 이그젬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었고, 또 트래킹하는 그런 엔진 수준도 그랬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대로 만들어서 개발자들이 쓸수 있게 하자. 그리고 이거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뷰포리아를 많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뷰포리아가 단말 버전을 다그 유료화로 바꿨잖아요. 바꾸고 기존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것만 인식할 때마다 이제 돈을 내는 형태였는데, 그것도 다 유료로 바꾸고 단말 SDK도 유료로 바꾸고, 그래서 시장은 거의 다 죽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희가 이런 거를 가지고서 만들어서 개발자들이 AR을 만들 때좀 쉽게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SDK를 배포를 했는데, 그걸 이번에 이제 대대적으로 한 2년 정도 더 준비를 해서 2.0을 릴리즈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디벨로퍼 사이트에 올렸고요. 거기 뭐 추가적인 기능 쭉 넣었고, 기존에 이제 유니티 플러그인 형태로 동작하지 않던 거를 유니티 플러그인으로 저 집어넣어서 유니티 플러그인 안에서 인식 엔진을 통해서 바로 증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R ML을 직접 에디팅할 수 있는 에디팅 기능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하면은 이제 교육도 지원하고 하는 식으로 앞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SKT는 어쨌든 AR과 VR을 지속적으로 할 텐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필요하시면은 또 많이 써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 앱장님 그 요 교체하는 사이에 질문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 화면이 지금 연결을 해야 돼서 저 휴대폰을 보고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업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나요? 예, 사업적으로 준비를 한 3년 동안 계속 시도해 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 그리고 지금도 계속 트라이 중이고요. 예, 당연히 사업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확정이 돼서 큰 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뭐 고려 중인 거는 있는데 확정된 건 없습니다. 발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선형 기기만큼 고화질 영상을 출력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입체 음향 이것도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입체 음향을 고려를 못한 이유는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이 라이센스가 그 당시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검토할 때만 해도 라이센스도 되게 비싸고 일반인들이 쓰기 어려운 어느 특수 지역에서만 연구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디 하시는 업체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쉽게 쓸 수 없는 돈을 내야지 쓸 수 있는 컨텐츠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많이 R&D를 하고 일반 개발자들이 많이 쓸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 동네의 시장을 좀 많이 키워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